반갑습니다. 웰스입니다. 자, 팝 음악으로 배우는 영어 표현. 자, 오늘은 자, 루이스 카팔디의 자, Someone You Love, 당신이 사랑하는 어떤 사람이라고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8번까지 8개 문장이 준비되어 있고요. 자, 노래도 괜찮고, 그다음에 자, 우리가 배우면 좋을 표현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Number one. 자, I'm going under. 자, 내가 아래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And 그리고 this time I fear there's no one to save me. 자, 그리고 이번에는 this time 이번에는 I fear 저는 겁이 납니다. There's no one to save me. 나를 구해줄 어떤 사람도 없을 것 같아 겁이 나요. Number two. This all or nothing really got a way of driving me crazy. 자, 이, 자, 저, all or nothing, 이 전부가 아니면 하나도 아니라는 이 극단적인 생각이, 나를, driving me crazy, 나를 정말 미치게 만듭니다. Number three, I need somebody to heal. 나는, 자, 치유해줄 누군가를 필요하고요. Somebody to know. 자, 나를 알아줄 누군가가 필요하고요. Somebody to have. 자, 나와 공유해줄 누군가가 필요하고. Somebody to hold. 나를 안아줄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Number four, it's easy to say. 말하긴 쉽겠지만, 그러나 it's never the same. 결코 같지만 않습니다. Number five, I guess I kinda like the way you numbed all the pain. I guess 제가 추측컨대 저는 like the way. 자, 나는 어떤 방식이 마음에 들어요. You numbed all the pain. 자, 당신이 모든 고통을 numb. 자, 마비시켰다. 모르게 무감각하게 만들었던 당신이 모든 통증을 무감각하게 했던 그 방식이 나는 마음에 듭니다. Number six. Now the day bleeds into nightfall. 자, 이제 하루가 저녁으로 빨갛게 접어들고 있네요. 그리고 and you are not here to get me through it all. 자, 그리고 당신은 여기 남지 않아 나를 그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나게 할수 없네요. Number seven. I let my guard down. 자, 나는 가드를 내리죠. 방심을 합니다. And then, 그러면, you pull the lock. 당신 나를 난처하게 합니다. Number 8. I was getting kinda used to being someone you love. 자, 나는 나는 어떤 사람이 사랑하는 어떤 사람이 되는 것에 익숙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이런 내용의 노래입니다. 노래도 조회수도 많고 굉장히 괜찮은 노래고요. 자, 여기 좋은 표현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일단 전체적으로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자, 나는 going under, 나는 자, 아래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점점점 자, 도탄에 빠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 어느 누구도 나를 구해주지 않을까 봐 겁이 납니다. 자, 이런 모두거나 아니면 전부가 아니라는 극단적인 생각이 나를 미치도록 만듭니다. 자, 나는 나를 치유해줄 어떤 사람, 그리고 나를 알아줄 어떤 사람, 공유해줄 어떤 사람, 나를 붙잡아줄 어떤 사람이 필요합니다. 자, 말하기 쉽겠지만 그러나 결코 똑같진 않을 거예요. 자, 내가 추측컨대 당신이 모든 고통을 무감각하게 만들었던 그 방식이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자, 지금 자 하루가 빨간 저녁 노을로 바뀌고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내가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여기 있지 않아요. 자, 나는, 자, 방심을 하고, 그러면 당신은 나를 곤란에 처하게 만들죠. 자, 나는 당신이 사랑하는 어떤 사람이 되는 것에 익숙해지는 것 같아요. 자, 이런 노래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몇 가지 표현 알아보시겠는데, 우선은, 자, 관용어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going under, 가라앉다, 아니면 뭐, 파산하다, 그 뜻이고요. 근데 두 번째 표현은 굉장히 좋죠. 우리말로 다 do 아니면 뭐란 표현이 있죠? all, 모두거나, 아니면 nothing, 아무것도 아니란 표현. 그 다음에, 자, 7번에 풀더 러그 하면 마찬가지 풀이 당기다. 러그 이제 깔개 같은 건데 그래서 이렇게 뭔가 덮고 있었는데 확 벗기는 거죠. 그래서 난처하게 하다, 어렵게 만들다 그 뜻입니다. 그 다음에 문법적으로 가장 중요한 건 8번이에요. 자, 이 표현 get used to 다음에 ing 형태가 나오면 뭐뭐 하는데 익숙해지다 그 표현입니다. 자, 8번 정도 좀 알아주세요. get used to ing 뭐뭐 하는데 익숙해지다. 자, 그리고 자, 영어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쉽게 갈수 있는 부분은, 자, 여기, 투부정, 전부, 파란색 투부정사인데, 투 다음에 동사 이렇게 나오죠? 투부정사인데, 자, 이렇게 간단하게 연습을 하세요. 투부정사인데,
똑같이 an 앞에 나온 명사 somebody를 꾸며줍니다. somebody to heal. 자, 치료해줄 어떤 사람, somebody to know, 알아줄 누군가, somebody to have, 가질 누군가, somebody to hold, 잡아줄 누구. 자, 쉽죠? 이 to 부정사, 우리 명사 정용법이라고 배웠는데, 자, to 부정사가 앞에 나온 명사 수식해 주는 거, 동사 한번 바꾸면 됩니다. heal, 치료해주다, know, 알다, hold, 잡아주다, 이런 식으로요. 1번도 마찬가지예요. to 부정사가 앞에는 노원을 꾸며줍니다. 나를 구해줄 어떤 사람. 자, 이번 예문이 좋으니까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투부정사 제가 동영상 올려놨어요. 자, 4번도 마찬가지죠. 투부정사 앞에 시운이나 어려운이 나오면 100% 그거 꾸며줍니다. is to say. 야, 우리말로 이런 거 있잖아요. 야, 말이야 쉽지, 해기가 쉽니? 아, is to say. 말하기 쉽다고 됩니다. 같이 가면 is to say. 아, hard to do. 말이야 쉽지? 행동하긴 어렵다. 좋은 편입니다. 자, 됐죠? 자, 유튜브에서, 제가 지성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은, 자, 동영상 올리는 방법도 모르고, 그 다음에 저작권 문제도 있고 해서, 아직은, 자, 좋은 노래 찾아서 여러분에게, 자, 가수랑 제목 올려드리고, 설명하는 정도에 그치는 점, 자, 양해하시기 바랍니다.